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오늘 콘서트를 진행하는 가수 황용님 소식인데요. 자, 잠시 우리 첫째만 학원에서 집에 데려다주고 저는 고향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굿즈를 입었는데요. 자, 오늘 게스트 손님은 누굴까요? 어떤 분들은 남진 선배 아니냐고 하는데 너무 인물이 큽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남진 선배가 나올 것 같으면은요. 오늘 중간에 토크쇼 제가 맡습니다. 그리고 송강호 선생님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노인과 황용잔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빠지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태백씨와 영지씨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민수영과 박민수를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서도 이제는 결별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면은 그 두 사람은 불타는 트롯맨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 예상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자, 한번 이 영상 보시면서 아, 오늘 게스트가 누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오면 어떻고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수 황용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황용만 보인다! 또 한 가지, 그리고 오늘은 아마 황용님이 한복을 입고 여러분들에게 인사하는 시간 브릿지 영상으로 준비됐을 겁니다. 왜냐면 2024년 다가오는 새해 인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10월의 어느 가을밤 쓸쓸히 혼자 술잔 채우는 그렇게 좋아했던 인사동잔치 가보시다. 우리 고향 일산 킨텍스에서 첫 번째 콘서트를 갖는 가수 황용님 소식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1분 만에 순상 매진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티켓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시간이 되면요. 16일날 진행되는 콘서트에 잠깐 참석해서요. 그 현장 영상을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17일날 어머니와 함께 알석에 참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브릿지 영상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이게 왜냐면 콘지기분이 자꾸 사진을 올리고 영상을 올려가지고요. 그래서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자, 그 전에 앞서서 많은 분들이 혹시 개띠클럽이랑 뽕영재랑 콘서트에 참여하지 않을까요? 저는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최근 콘서트 경향은요, 가수를 보러 온 팬들이 많기 때문에 가수 외에는 별 관심이 없어서 최근에 몇 년간의 트렌드는 모든 트로트 가수가 자기 혼자서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우리 가수 황용님은 방송을 한 8개월 동안 쉬었기 때문에 뭐 MC 한 분 정도가 나와서 소개하거나 등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수가 콘서트 중에는 추가 가수가 출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브릿지 영상이 한 4개에서 5개, 많게로는 6개까지 등장합니다. 그 영상에는 연예인이나 동료 가수가 출연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누가 출연할까요? 제가 강력하게 뽑은 사람은 가수 태백입니다. 그리고 황용 씨의 노래 선생님으로 잘 알려진 우리 가수 영지 씨, 김영지 씨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게티클럽 보겠습니다. 게티클럽은 민수연, 장동열, 태백, 황용님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우리 영영으로 마스터들의 뜨거운 응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잊을까? 너를 못 잊어하네. 한 소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아직은 너를 잊지 못하네. 그런데도 아직은 너를 잊지 못하네.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나봐. 네, 이번에는 불타는 디노쇼에 나온 뽕영재입니다. 뽕영재는 황영웅, 민수연, 정다한, 신명근, 충길 이렇게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공통적으로 나온 사람이 민수현입니다. 그런데 왜 민수현 씨는 브릿지 영상에 안 나올까요? 왜 안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자, 지금부터 추측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황용 씨 콘서트나 브릿지 영상에 민수현이나 박민수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민수현과 박민수는 현재 MBN이 아니라 바로 서해진 본부장이 있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행하는 매니지먼트사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콘서트를 전국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MBN에서 허락하지 않는 이상은 타 방송이나 타 가수 콘서트에 출연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황용님은 MBN 불타는 트롯맨의 1위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황용 씨 브릿지 영상에 들어가면은 본인들이 진행하는 콘서트에도 타격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해서 아마 출연을
허락하지 않았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우리 황영웅님 혼자 진행하는 콘서트, 그리고 정국 콘서트를 진행하는 불타는 트럼펫, 어느 쪽이 더 호응도가 높을까요? 당연히 우리 황영웅님의 콘서트가 훨씬 더 호응도가 높고, 단독 콘서트임에도 불구하고 티켓이 훨씬 많이 나갔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여러분들이 남은 자리를 꽉 채워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분석한 거니까요. 참고하시고,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조금은 틀릴 수도 있고, 아예 안 맞을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뽕 형제보다는 나이가 똑같은 개띠클럽, 아무래도 경연대회를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친할 확률이 높습니다. 친구처럼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민수현 씨는 여기서 안타깝게 탈락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난 너를 잊지 못하네. 그리고 장동열 씨는요, 불타는 트롯맨을 하기 전에 우리 배우 생활도 했습니다. 배우로서 가수로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현재 A포인트 컴퍼니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아마 본인은 황영웅 씨가 초대를 하면은 빨리 달려오고 싶을 겁니다. 근데 소속사에서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장동열 씨도 안타까운 탈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나 너를 잊지 못하네. 그러면 누가 남았을까요? 바로 태백 씨입니다. 태백 씨도 노래를 잘하고 현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태백 씨는요, 매니지먼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직접 기사를 좀 써주려고 제가 전화 문의를 했는데 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물론 전지 모르기 때문에 안 받을 수도 있지만서도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태백이야. 태백아. 영영으로? 우리 영영? 만두 먹고 갈래? 우리 영영 맞지? 우리 오우조. 자기야, 만두 먹고 갈래? 자기야, 만두 먹고 갈래? 오늘 네가 1등이다. 너 미쳤어. 진짜 미쳤어. 그 이야기는 뭘까요? 우리 개띠 친구들 중에서 황영웅님의 브릿지 영상에 참석할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콘지기분이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보통은 영상에 누구와 전화 통화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와 전화를 통화합니다. 바로 이거는 뭐냐면요, 친구 태백에게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하고 깜짝 방문을 하지 않을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태프들과 찍은 사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의견이 분분한 게, 함께 라면을 먹는 사람이 누구냐, 뭐 가수 누구다, 아니면 친동생이다. 근데 친동생이 이 영상에 나올 리가 없습니다. 친동생은 일반인이기 때문에 특별한 날이 아니면 영상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형을 도와서 서포트, 안 보이는 데서 서포트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누나 라면 먹고 갈래요? 누나 만두국 먹고 갈래요? 자기야, 만두 먹고 갈래? 누나 만두 먹을래요? 이거는 누구와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여러분과 얘기하는 겁니다. 화면을 보고 우리 파라다이스 팬들, 황영웅 씨를 좋아하는 팬들에게 얘기를 하는 영상입니다. 하트도 꽉 깨물었습니다. 이거는 정면을 보고 찍었습니다. 그럼 어떤 얘기일까요? 이 부분에서는 가수 태백 씨나 또 다른 사람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바로 황영웅 씨가 여러분들을 보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그러면 태백 씨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했는데 또 누가 나올까요? 저는 가수 영지 씨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가수 영지 씨는 함께요의 작사에 참여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함께 작사를 하려면요, 몇 번은 만나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카톡이나 문자로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가수 영지 씨와 황용 씨가 만나서 일정 부분, 일적인 얘기, 또 작사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종종 만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썸네일에 이 스튜디오 사진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 스튜디오 사진에서 황용 씨와 가장 그래도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가수 영지 씨밖에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김연아 씨 나이 많습니다.
송강호 선생님은 저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면 혹 여러분들 라면 먹는 사람이 권영찬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출연해도 선생님과 제자 사이 같아서 그림이 영 좋지 않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이 화면에 영지 씨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영지 씨는 같이 앨범에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이슈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영웅 씨가 50만 장 앨범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했습니다. 근데 무슨 이야기일까요? 바로 앨범에 참여한 뮤지션이 영지 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지 씨와 함께 앨범에 관한 이야기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영지 씨도 나름 누나입니다. 그래서 아마 라면은 스태프들과 함께 먹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게 먹는 사진이 있습니다. 근데 대게 먹는 사진에 또 한 손이 있습니다. 요거는 태백 씨 손이 아닌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태백 씨와 영웅 씨는 양양을 오래간만에 찾은 것 같습니다. 양양은 강원도 동해로 아주 해산물이 맛있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럼 뭡니까? 제가 강원도 홍보대사이자 강원도 영월 출신이더래요.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바닷가 갔으면은 양양 가서 회를 안 먹으면 안 됩니다. 양양 가서 대게를 안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태백 씨와 함께 해와 함께 대게 그리고 스태프들도 여기 아마 같이 참여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불멍을 때리는 팀은 누굴까요? 자, 제가 KBS 외주 PD도 좀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 구성상 자, 양양 콘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만두를 빚으면서 라면을 끓이면서 누나 라면 먹고 갈래요? 만두 먹고 갈래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태백 씨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태백 씨와 함께 강원도 또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일출입니다. 물론 강원도는 날씨를 잘 맞춰가야 됩니다. 저도 수백 번을 촬영갔지만서도 일출을 못 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우리 화면 속에 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찌 보면 제 이야기가 모두 맞을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부분적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아예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미로 한번 보시고 제가 34년 동안 방송 생활을 했고 또 저도 방송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강원도 양양 가면은 코스가 있습니다. 그 코스를 그대로 따랐는데 우리 황용님은 라면 먹고 갈래? 만두 먹고 갈래가 추가된 겁니다. 여러분과의 대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출연하는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미로 보는 우리 양양 일기 분석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